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긋지긋했던 한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축제의 계절답게 앞으로 전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익산을 비롯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기념해 열린 세계유산축전. 중앙 무대에서 열린 요리 강좌가 관광객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무왕 도시락 행사로 백제인들이 먹었음직한 음식들을 선보였습니다. 마와 고구마 등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인 익산과 부여, 공주의 특산품에 전문가 상상력이 더해져 창조된 요리입니다. 그 말을 밥에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건강한 도시락 같아요. 상설 운영되는 체험 행사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유리를 이용해 직접 열쇠고리를 만들어보고 백제 궁궐이 그려진 벽화에 색연필로 색칠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기차기하고 윷놀이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기차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축제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북 곳곳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들이 열립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처럼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한지, 전통 음악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이 다음 달 내내 열리고 군산 시간 여행 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 임실엔 치즈 축제,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10월에 이제 시간이 좀 맞아서 같이 여행 가려고 축제 지금 많이 찾아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난히 기승을 부린 더위로 지치고 힘겨웠던 마음이 먹과 흥이 넘치는 축제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